예쁜 뷰티 유튜버들이 피부 관리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화장도 안 하니까 사실 이런 거 관심도 없었고 사용도 안 해봤었는데요. 모다모다 샴푸를 쓰면서 두피 관리를 하게 됐고, 뿌리 염색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뿌리까지 갈변되거든요. 뭐 염색이라 그러면 또 차별화가 안 되니까 갈변, 뿌리까지 갈변이 반드시 됩니다. 두피 부분을 잘 비벼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누망으로 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렸고요. 충분하게 거품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뷰티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거품 메이커를 가지고 거품을 내서 머리를 감고 두피에 비벼주면 두피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이걸로 머리 감아보시겠어요? 뿌리 갈변 확실하게 됩니다. 저 지금 4개월째 뿌리 염색 안 하거든요. 3주에 한 번씩 뿌리 염색 했어야 됐고요. 한달 넘으면 정말 너무 창피해가지고 머리 막다 내리고 덮고 다니거나 살짝 뭐 칠하고 나가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4개월 지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머리만 감고 예, 흰머리 걱정 안 하고 살거든요. 저 매일 머리 감지도 않잖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감는데도 흰머리 걱정 없어요. 자, 한번 사용해 볼게요. 거품 메이커 뚜껑에 아주 작은 양을, 모다모다 샴푸 작은 양을 따라주세요. 아주 조금, 작은 양을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거품 메이커 아래에 물을 조금 넣고요.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을 넣고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쫀득쫀득한 거품이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벌써 뻑뻑해졌어요. 와, 이 거품 보이시죠? 가게에서 계란 스크램블 에그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른 두피에 발라야 되겠어요. 거품을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피에 발라서 마사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피 마사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적은 양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거품이 나옵니다.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영상에 사용했던 거품망을 이용해서 비벼주셔도 더 좋고요. 짧은 머리는 정말 요만큼 소량으로 한 번도 가능하고요. 긴 머리는 두번 내지 세 번을 나눠서 흰머리 많은 두피 위주로 해주세요. 두피 위주로.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 머리 끝부분은 이렇게 일반 샴푸처럼 해주시면 모다모다 돼요. 샴푸 거품망 많이 사용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빨아져요. 모다모다 샴푸 손톱이나 어디 수건에 묻는다고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비누망 빨아지고요. 또 거품 메이커 이용해서 충분한 거품을 두피에 문질러주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예, 흰머리 많은 부분에 사용하는 게 훨씬 샴푸도 아낄 수 있고요. 또 갈변도 잘 일어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부에만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우리 두피에도 이런 식물물을 사용해서 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저희 탈모 예방할 수도 있고 풍성한 머릿결 유지하고 또 두피도 깨끗하게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년들 우리 머리숱이 없으면 더 없어 보이잖아요. 진짜 예, 우리 없어 보이지 말고 풍성한 머릿결로 있어 보이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